집회여! 만수무강하시옵소서! 광제패야! 광제패야! 소장의 불충을 용서하시옵소서! 광제패야! 장관, 저기를 보시옵소서. 나는 당나라 좌효위 대장군 광효탄이라. 여기가 바로 지옥문이니 저승 구경할 놈들은 앞으로 싹 나서거라. 저런! 자, 고구려에서 누가 이 광효태와 대적을 하겠느냐? 저놈이, 누가 나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느라! 예, 장군! 저놈이! 또 딴 놈은 없느냐? 고구려에서는 이 방어탄을 이길 놈이 없단 말이냐? 장군, 소장이 나오겠사옵니다. 예. 내가 상대해주마. 오라! 생긴 걸 뭐하니? 고기 꽤나 먹겠구나! 배가 고파서 네 놈을 잡아먹어야겠다. 죽는 마당에 이름 석자나 남기거라. 나? 내래 흑소돌이야. 흑소돌? 돌처럼 야무지게는 생겼구나. 시끄럽! 날래 덤비라! 무식하게 생긴 놈이 제법이로구나. 이놈이 어찌 생긴 걸 갖고 말할 처지다냐? 아니, 지 뭐라? 이런 샥! 야! 야! 날래 일어나라. 이런 샥! 날래 서라! 거기 서라!
아니 니놈은 오라 숭무대한테 내 공을 싹 가로챈 예 이 니놈을 당장 이것도 무식이야 아니 넌 걸사비우 그 성질 머리 여전하구나 아니 영계소문과 제하 장수들은 폐하의 명을 수행하고 돌아왔사옵니다. 그래,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소이다만. 경미한 부상이니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, 폐하. 그보다도 그간의 전황을 보고받으시옵소서. 이미 권모잠 장군에게 들어서 다 알고 있소이다. 양만춘 장군이 당나라 대충관의 대군을 막아냈다지요. 그러합니다, 폐하. 덕분에 사수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사옵니다. 이번에도 대망리지와 양만춘 장군께서 이 나라를 구하셨소이다. 두 분이야말로 우리 고구려의 기둥이옵시다. 황공하옵니다, 폐하. 듣자 하니 당나라의 계략은 참으로 치밀했사옵니다. 헌데 어찌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단 말이옵니까? 나도 그것이 궁금하던 참이었네. 권모장이 말해.